김지현 씨 되게 좋아하는 게 네. 거의 뭐 8대 아주머니들이나 그 흉내 같은 거 엄청 잘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저 너무 재밌거든요. 욕쟁이 할머니들. 네. 할머니부터 아주머니, 뭐, 네. 사투리, 뭐, 몇 가지만 풀어놓읍시다. 아, 네. 몇 가지 풀어놓을까요? 히트더히트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예. 경상도 지역이랑 네. 전라도 지역은 알아보는 그 스타일이 또 달라요. 오. 네. 뭐,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 네. 경상도, 엄마야, 엄마, 엄마야, 이게 웬일이고, 진짜다! 연예인의 이웃을 본다, 진짜 히트다, 히트! 진짜! 최고다, 우리 강신영 씨! 강신영 씨! 진짜 좋아한다! 아니, 강신영 아니고 박신영이지. 아니다, 강신영이다! 김신영인데요? 라는 말을 못해요. 어, 진짜, 진짜! 그냥, 그냥 넘어가. 예, 닭다리만 들고, 아, 먹고, 먹고, 사진 짝, 오케이, 히트!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 원조네, 원조네. 전라도로 가면. 풀어가요. 오메, 어쩌었을까? 그거이 맞이요. 예? 그것이 맞냐고. 그것이 맞게. 너 나를 왜 빤히 쳐다보고 얘기하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아버지 거예요. 제 카메라가 저기에 있어서요. 아버지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아예 그것이 맞죠. 제가 딱 한 가지 물어보고 있는데, 아니야. 좀 거시기 할 거가 돼. 못해, 못해. 아, 네가 말해야. 아, 못 한다니까. 맞아, 맞아. 아, 네가 말해야. 맞아, 저렇게 하죠. 아이, 못해. 똑같아, 야. 아이, 그냥 이제 오던 길에 그냥 관심 있으면 사진 좀 찍어주든가. 이렇게 그냥. 예. 네. 전라도 어머님도 그러셔요. 전라도 80대. 어르신은 아, 연령대별로 자체가 달라요. 경상도는 80 넘어가시면 이제 목소리가 떨려요. 아이고, 이게 만섭니까? 어찌 내가 눈이 안 좋아도 그래서 당신은 알아보겠어. 아이고, 막, 그래, 뭐, 사진 뭐 이런 거 나는 없어. 근데 참,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하고 맞아. 딱 가지고, 그래도 뭐, 한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 열려. 아이, 맞아, 요런 맞아, 맞아. 어르신들 기도하시고. 꿈 같은 거. 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화내는 거. 화내는 거. 교양 있어 교양 하시고. 있어. 예. 오시면은 이제 아기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네,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름만 딱 얘기하시거든요. 정말 우리 신영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봐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신영이가 안 그런 건 아닌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김신영 왜 떡을 찌르지? 김신영! 김신영! 이렇게 하면 딱 끝나고. 그리고 이제 전라도나? 예, 전라도나? 그러면 뭐 어쩔까? 정말 왜 그러지, 멍청이처럼? 사있는 데서 떡을 왜 만지는 거야? 엄마 진짜 곱창 떠서 죽는 거 보고 싶어! 아, 딱 연예인이 이렇게 딱 대박이다. 이번에는 우리 저 셰프님들 나오셨으니까 네네네. 식당에 네네. 그 욕쟁이 할머니, 우리 또 기가 막히게 하는 지지영 씨가. 맛깔나죠? 아. 욕쟁이 할머니인데 네네. 욕을 못 하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욕쟁이 할머니인데 욕을 못 해? 오, 새롭다, 새롭다, 새롭다. 이게 욕쟁이 할머니 집이 이제 맛집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욕을 못 하시는데 개업을 하신 거예요. 어서 차 들어와, 놈의 새끼들아. 아주 싸가지 없게. 예, 차가워. 문 열어. 알아봐. 닫아야 돼.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하셨는데. 와! 어색하게 못하시는 분이야. 이거 어묵 무침 하나만 주면 니가 처먹어! 마음이 약하시니까 눈 못 쳐다보고! 눈을 못 쳐다보고! 원래 못하시는 분이야. 눈을 못 쳐다봐. 그리고 갈 때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 할머니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 이제 눈썰미가 굉장히 저 좋으시고 관찰력이 할머니 흉내를 잘 내는 건 제가 알기로는 저 신영 씨 할머님이 목포분인 외할머니가 네, 목포분이시고 예, 할머니는 청도. 청도. 네, 경상도. 그 양쪽이 지금 다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네. 시장도 많이 보고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